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오늘 토요일인데, 그 윤석금 회장님 아시죠? 웅진. 예, 우리 윤석금 회장님이 그 기념관이 예, 경기도 파주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람객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듣거나 예, 그리고 제가 저기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시죠? 예, 제가 지금 여기 역사관 그 2층으로 좀 올라와서 지금부터 이제 관람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윤 회장님이 예, 영업세계 발을 딛고서 처음으로 그 판매한 책이 브리즈 테니커 세계 백과대사전이죠.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영업사원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이네요. 브리즈 테니커. 예,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는 그 여러 가지 옛날에 쓰시던 이런 뭐 자료 같은 게 아주 그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윤 회장님의 고향이 공주시기 때문에 공주에서 그 출품한 이런 토기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서 전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쪽에 지금 찍히는 부분은 이 천장입니다. 이 천장에는 그 웅진에서 만들었던 책들을 이렇게 예, 아주 그 전시를 지금 수많은 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예, 웅진 쿠에에서 예, 만들었던 정수기, 예, 그다음에 이거 비데도 예, 보입니다. 역발상으로 개척한 렌털 시장 웅진 코웨이. 그 코리아나 화장품이 그 웅진에서 만들었던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코너에는 그 놀이의 발견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1등 예, 퀴즈 놀이 앱이 있습니다. 놀이의 발견. 여기는 아주 그 멋있는 장식을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아동들이나 성인 남녀 누구나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쪽 코너에는 웅진 생활 건강, 웅진 투롭, 웅진 휴캄이라는 게 코너가 있는데요. 이 화장품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세하게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예, 이쪽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웅진 컴퍼스라고 있고요. 웅진 컴퍼스는 이거 애국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무총리 단체 표창도 받은 거
양식도 보이고 있고요. 예, 와서 제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는 예, 전시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들도 와서 이렇게 그 하루 잡고서 예, 견학하고 예, 즐길 수 있는 그 재미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예, 윤석금 회장님이 예, 사용하시던 집무실을 그대로 그 재현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소파들도 예, 한 30년 된 거를 얼마 전까지도 사용하셨던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구역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여기 동상은 예, 윤석금 회장님의 동상이죠. 이 여기 와서 이제 윤석금 회장님의 손을 잡고도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예, 장소로도 이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전시된 그 토기들은 그 아까도 그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도 예, 전시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 영화관 입구에는 윤석금 회장님의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 특별한 시설입니다. 영화관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것만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가운데 가서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예, 제가 지금 이제 실감 영상관을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를 제가 예,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 웅진에서 만들어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고요. 예, 한 권 한 권 정말 그 모든 자료들이 예, 윤 회장님의 그 손때가 예,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가에도 꽂힌 책들이 어마하게 많은 게 전부 웅진에서 출판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되고요. 아, 여기 뭐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실 때 가족 단위로 해서 와서 이렇게 그 관람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그 안내를 받으면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파주시에 있는 그 출판단지에 있는 웅진 여기 생활관에 와서 보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 예, 기념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방금 예, 여기가 우리 웅진 역사관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예, 사전에 예, 미리 전화를 해서 전화를 주셔서 오시면은 이제 그 안내자가 그 설명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는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